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혜연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또 정한이 형하고 같이 용인에 정말 괜찮은 집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또 촬영을 나왔는데요. 지금 정한이 형이 옆에서 다른 A타입을 촬영을 하고 있고 저는 B타입을 촬영을 할 건데 서로 아마 크로스가 돼서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두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릴 B타입은 총 대지가 약 100평 정도가 되고요. 여기서 도로 지분을 제외하면 약 87평 정도. 예, 건축은 1층, 2층 다락 포함해서 54평이고요. 건축 전용 면적은 약 25평 정도가 되는 B타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B타입이 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입지 조건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용인 IC까지 차량 한 12분, 그러니까 5에서 6km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초, 중, 고를 포함한 기본 생활 편의 시설들은 차량 한 7에서 9분 정도면 모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까지도 차량 약 한 8.5km 정도가 나오니까 생활 입지 조건은 좀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현재 시간 오후 1시 정도가 됐는데 서울 강남이나 잠실까지도 1시간 10분 정도 나온다라고 내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내비게이션이 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평균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차량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은 소요가 될 수 있거나 조금 더 가깝게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또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길목이 경사가 심하지가 않은데 건축주분께서 염수 분사장치까지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혹시 겨울에 미끄러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착한 사장님, 인정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B타입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코, 삼나무, 파벽, 그 다음에 지붕은 징크를 사용해서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면서 3억대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난방은 도시가스는 아니고요. 충전식 LPG를 사용을 하고 상수도 기반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하수도는 종말 처리장으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 정화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주차장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은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문 따로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대문 설치는 선택에 의해서만 하신다고 합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주차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은 아마 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 대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는 한 대를 하셔도 되고 두 대를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두 대를 주차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당 공간은 조금 여유가 사라지겠지만 두 대 주차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저 안쪽까지 해서 상당히 마당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마당이 좁아질 거다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이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B타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벙커 주차장이 있고 대지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이는 타입은 약 4억 6천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화문이고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는 세대 현관문입니다. 또 세대 현관은 요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크기보다 조금 작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신발장도 두 칸인가 해서 열어봤는데 나름 반전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저 안쪽까지 채워넣기 때문에 신발 수납 공간은 충분한 편이다, 이렇게 봤고요. 아래쪽에도 여유 공간이 있으니까 넉넉한 편의 신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문은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방금 보셨죠? B타입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주방이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건 잠시 뒤에 보고요. 먼저 거실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은 6인용 소파 설치 가능한 이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방향은 정남향인데 동향이 아주 살짝 껴 있으니까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용된 창호는 역립 이중창을 사용을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 안방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쇼파제를 위로 이렇게 환기창, 채광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남향이라 해도 잘 들지만 이것 때문에 더 밝은 느낌이 드는 그런 집입니다. 수납장을 한쪽에 이렇게 채워놓고 또 아래쪽에도 이렇게 채워놨는데 요거는 주방하고 좀 분리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채워두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수납장은, 수납 공간은 그만큼 좀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4인용 식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좌측이 메인 냉장고, 우측편이 슬림형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폭이 우측이 살짝 더 좁으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납 공간은 이 위에 냉장고 박스부터 시작해서 상부장을 없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부장,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여유가 있는 주방이고요. 싱크볼은 일반적인 형태고 메인 쿡탑은 3구 가스레인지를 설치를 하셨습니다. 바로 옆에 이런 다용도실이 하나 있는데 세로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세탁기, 건조기 아니면 기타 수납 공간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실입니다. 자, 다용도실 이렇게 문이 하나 더 보이는데 열어보면 자, 이쪽으로는 다시 마당으로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와 보면 여기에 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문이 하나 더 보일 텐데 욕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도 활용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방을 좀 살펴볼 차례인데요. 1층에 있는 방입니다. 자, 1층에 있는 방, 또 제법 넉넉해서 침실 공간 또는 뭐 여기 서재를 쓰셔도 좋고 이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1층에 방이 하나 있고요. 한쪽을 또 이렇게 창을 크게 만들어 놨죠. 여기서도 거실로 출입을 하실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1층 방이 더 개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쪽에는 메인 욕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인 욕실, 아까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던 문이 바로 여기인데요. 여기는 샤워 공간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부스가 만들어서 이제 분리를 해놨고 양변기 세면대, 이 공간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좀 편리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워터건은 설치를 해놨고요. 수납장은 이렇게 두 개만 수납장이고 이쪽은 거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봤을 땐 쭉 이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네. 자, 문을 열고 다시 이 문을 열면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뒤에서 보여드렸던 이 공간으로 이렇게 출입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은 모두 살펴보셨고요. 2층으로 올라갈 텐데 먼저 계단 폭부터 표시를 해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는데요. 먼저 안방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안방으로 주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크기는 꽤나 넉넉합니다. 그러면서 창을 거실하고 똑같이 여기도 하나 놓고 저기에도 이렇게 하나 크게 만들어놔서 상당히 채광이 좋은 방이면서도 자, 요렇게 보면 저쪽에 문이 하나 더 보이죠? 예, 아주 작은 미니 베란다가 또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공간은 보여드릴 텐데 꽤나 넉넉한 안방입니다. 자, 여기 문을 열면 외부로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작은 베란다 공간입니다. 요거를 뭐 테라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원래 베란다라고 부르는 명칭이 맞기 때문에 베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공간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자, 이쪽에는 또 미닫이 문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는 드레스룸입니다. 자, 드레스룸은 한 10자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꽤 넉넉한 수납이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화장대가 있는데 화장대 아래 의자 놓고 의자는 이렇게 무릎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 두시면 평소에는 문을 여는데 크게 지장이 없겠더라고요. 또 이쪽에는 2층에 그러니까 안방 안에 있으니까 안방 욕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방 욕실이 있는데 일체형 비데가 있고 워터건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아래로도 수납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셨습니다. 기본 수납은 이 위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는 이렇게 문을 하나 만들어서 열면 자 앙증맞은 욕조가 하나 나옵니다. 사이즈를 재보니까 14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욕조, 그 다음에 옆으로는 샤워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환기창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만약에 저 환기창이 없었으면 이 공간이 상당히 습했을 텐데 환기창을 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안방 먼저 살펴보셨고요. 반대편으로 건너가서 다른 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건너편에 있는 방입니다. 1층에서 보셨던 그 1층 방하고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기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미니 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뭐 화분 같은 거 이런 거 관리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 방 한번 살펴보셨고 2층 방 옆에 이런 드레스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을 만들어서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예, 추가 드레스룸이 하나 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은 메인 욕실이라고 할 만한 게 안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조금 호불호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락방에 올라와 보니까 먼저 눈에 띄었던 건 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 얘기는 난방이 예, 보일러 난방이 가능하다 요 얘기로 볼 수가 있고요. 수도가 하나 딱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니 싱크대가 하나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체 공간은 저기까지 해서 8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넓은 다락 공간이고요. 저쪽 안쪽에 뭔가 또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까지도 안쪽까지도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다락방입니다. 이런 다락방 한번 살펴보셨고요. 마지막 이제 테라스를 나가 보겠습니다. 여긴 다락에 있는 테라스인데요. 네모 반듯합니다. 자, 여기에 뭐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가정용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기세 부담이 조금 덜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스가 아니라 충전식 LPG를 사용하는 집이다 보니까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더 유리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B타입을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어서 A타입도 정한영하고 크로스해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분양가 B타입은 3억 9,700만원이고요. 기타 상세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 설명란에다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그쪽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A타입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